로키 하이커입니다. 오늘은 3박 4일로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는 날씨는 보시다시피 아주 맑은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온이 좀 높습니다. 한 25도 정도로 약간 날씨가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멋진 또 캐나디안 로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 3시간 내지 빠르면 3시간 아니면은 한 뭐 4시간 늦으면은 4시간 오늘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서 진행은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네, 트레일 시작은 호조타나 아주 조용한 숲길을 따라서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는 크라인 리버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날씨가 해가 좀 따갑긴 한데 오늘 숲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대로 해를 좀 가려줘서 걸을만 합니다. 2km를 진행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숲길입니다. 첫 번째 크릭을 건너고 있습니다. 약 4.5km 지점에 왔는데요. 여기 뭐 캠핑을 할 만한 곳이 있네요. 누군가가 캠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계곡 크릭 소리도 들리고요. 여긴 제곡 크릭이 넓네요. 좀 깊이도 있고 물소리가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좀 길이 미끄러워요.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크릭을 건너고 오르막이 있는데 잔돌들이 좀 미끄럽습니다. 한 5km를 조금 넘으면서 뷰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숲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쪽에 절벽 아래로 클라인 리버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도 있고 7.5km 지점에 클라인 리버 근처에 또 나이스한 아주 좋은 캠핑 사이트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오늘 약 9km 또는 10km 정도를 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나치고요. 다음 주에 나올 캠핑 사이트에서 오늘 캠핑할 자리를 고를 예정입니다. 작은 관목들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네, 8.5km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예상으로 했던 9km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캠핑 사이트에서 아마도 오늘 캠핑을 할 듯합니다. 9.5km 지점에 있는 캠프사이트를 그냥 지나치고 한 번 더 다음번에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아직 해가 길기 때문에 뭐 시간도 많고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조금 더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11km 지점에 왔는데요. 여기 크릭 옆에 조그맣게 텐트를 칠 만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오늘 저녁은 캠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곧 많이 내릴 비 같지는 않고 곧 지나갈 비 같습니다. 비를 좀 피한 다음에 이제 캠핑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